아침에 일어나서 꼭 이렇게 1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이렇게 아침에 무작정 일어나서 뭐 일을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운동을 하십시오. 60세가 넘어가신 분들 꼭 운동하시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거 한 지를 3개월 됐고요. 제가 스스로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일어나서 아침에 목 전부 이제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목 운동하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도리도리인데요.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기본은 30번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번 하시고요. 다음에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앞뒤로 해서 30번 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이 뭐냐면 이 귀를 30번 땡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중간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30번 땡기면 이 혈액, 또 모든 귀에 이런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다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입을 운동하세요. 입을 우리가 밤새 입을 막 자유자재로 하고 잤잖아요. 입을 펴줬다 돌렸다 열 이것도 30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30번 하세요. 30번 마음속으로 쉬어야 되고 뭐 말할 수 없으니까 30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혈액순환 알죠. 눈에도 눈을 시력을 좋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또 일로 다 열 번 하나,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이렇게 30번 일로 10번, 일로 10번, 10번, 30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요게 지압 효과잖아요. 숨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요걸 머리를 70번 하세요. 30번은 금방 하니까 70번 하시면 이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번 하시고 나머지는 다 30번이 머리만 뚫리는 것만 70번이에요. 이 여기를 두들기면서 여기 머리에 지압도 되고 이 손끝에 지압을 해줘서 이게 또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머리를 다 끝났으면은 이제 이 중간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팔, 이 어깨 축지 운동을 해줘야 돼. 자, 어깨 축지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30번을 이렇게 30번 하시고 다음에는 오른쪽으로다. 아니 몸통 운동. 자, 이렇게 3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나 이렇게 30번, 이거 30번, 돌리는 거 30번, 이거 30번. 아,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했던 거 있죠? 박수를만 놓쳐야 돼. 짝짝퉁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0번 박수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쥐암쥐암쥐암 30번.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 30번이요. 이게 이걸 하면은 심장이 혈액순환이 잘 된답니다. 30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팔 풀어주는 거 이것도 3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해서 이거 30번 하시고요. 아 이제 여기 끝났죠 거의. 그 다음에 아 이거 하나 됐는데 이거 땡기는 거 이렇게 쫙 해서 기지개를 펴야 돼. 이거 뒤로 최대한 제끼고 이것도 마음속으로 10번 하세요. 하나 천천히 10번 옆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번 일로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도 10번. 그 다음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10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운동 끝났죠. 이제 무릎 운동입니다. 무릎. 자, 무릎 운동은 어깨 넓이만 어깨 넓이만 벌려서 자, 이게 혈장 끼고 그냥 그대로 무릎을 꾸몄다 폈다 폈다 이게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이렇게 30번 하시면 이건 제가 최근에 TV에서 그 무릎 관절염을 미리 예방하는 운동으로 좋다고 나왔어요. 이건 제가 최근에 보고
플러스 한 겁니다. 요거 하기 전에 뭘 했냐면요, 이걸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요것도 하세요. 이게 최대한 이렇게 최대한 이걸 올리세요. 흘, 이걸 30분 하시면 더 개운해질 겁니다. 자, 이상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이게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방송에 또 이거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